여러분 이게 어떤 보정이나 아니면 특정 조명을 쓴 게 아니라 알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새빨간 알풀 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아주 이쁜 알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구독자분은 보시는 것처럼 알풀을 아주 건강하고 이쁘게 키우셔서 제가 한눈에 반해버린 구독자분이세요. 방송사에서 물생활 관련해서 섭외 요청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알풀들이 이쁘길래 섭외 요청까지 받으셨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 전에 이 이쁜 알풀들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정말 고정이 됐다거나 어떤 특정 조명을 쓴 게 아니라 알풀 자체가 이렇게 새빨갛고 이쁩니다. 진짜 놀랍죠? 제가 최근에 본 알풀 수컷들 중에서 제일 빨갛고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분의 사육 노하우와 사육 환경 이런 거를 여러분께 공유해서 우리 모두 이쁜 열대어 키우자는 의미로 영상 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입니다. 현재 어항에 있는 개체는 모두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의 개체들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물생활을 하고 있고 개체수가 워낙 많아서 과밀이 되면 주변 지인들에게 분양하거나 카페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집에 3자 어항과 5자 어항이 있어서 부모님이 쭉 열대어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항도 많이 보고 열대어 키우는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중1 때부터 2자 어항과 1자 어항에서 구피들을 키우고 홈다리 카페 활동을 하면서 더 자세한 정보들을 많이 알아갔죠. 처음에 직접 물생활을 할 때부터 브라인 시냄프를 직접 끓여주면서 확실히 구피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매일 주고 있습니다. 생지렁이나 냉장 같은 것도 줬었는데 난황이 있는 생굴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서 지금은 사료와 생굴을 먹이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열대어를 보면서 자랐는데 알비노 플레드 구피에 유독 관심이 가서 학창시절부터 물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활하는 곳이 아닌 별장에서 알비노 플레드 빅도사를 키우면서 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구피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가지 노하우가 있어서 구피들을 더 건강하고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사육환경과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매일 사료 5회 그리고 브라인 시냄프 3회 이렇게 주고 있고요. 브라인 시냄프는 매일 걸러서 생부로 주고 있습니다. 사료도 여러가지 사료를 번갈아 가면서 더 튼튼하게 키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 먹이를 줄 때 남는 먹이가 없도록 신경 써서 주기 때문에 물비린내도 전혀 나지 않고 병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그런 건강한 개체입니다. 두 번째, 환수는 매일 해주고 있고 가족들도 관리를 엄청 잘해주셔서 제가 바쁜 날에는 가족들이 브라인을 걸러서 챙겨주고 있어요. 세 번째, 온도는 어항 모두 27도에서 28도로 1년 내내 유지하고 있고 매일매일 상태를 체크해서 약욕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4번, 치어항은 1주에서 3주 정도 된 개체들이 지내고 그 이후로는
근황으로 이동합니다. 수컷들은 구별 가능하면 바로 수컷항으로 이동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번. 1자부터 5자까지 다양한 어항에서 구피를 키워봤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30큐브와 25큐브가 제가 느끼기에는 관리하기도 편하고 구피들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자, 6번째. 여과기는 테트라 쌍기와 슈퍼 쌍기를 사용 중입니다. 물살이 생기지 않고 관리해주기도 간편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알프를 키우는 구독자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공부가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쏟는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도 좀 이 영상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예쁜 구피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알풀을 그냥 축양장 한 동에다가 해서 알풀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사하면서 알풀들을 다 정리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알풀에 대한 또 공포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빅도살 개체라서 이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라인이나 밸런스 그리고 색깔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종자가 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분양을 받을까 고민 중입니다. 너무 이쁘죠? 지금 이 녀석들은 분양 보내는 녀석들인데 이렇게 생물봉투에 빵빵하게 공기까지 넣어서 분양을 보내신다고 해요. 이렇게 막 축양장에다가 대량으로 키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받을 수 있는 개체가 아주 한정적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이런 개체 분양받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영상 뒷부분은 지금 이 알풀들 물먹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뽀!